주적의 턱 밑에서 소수의 병력으로 대한민국 영토를 지키고 있는 부대. 전시에는 100%의 확률로 밀려들어올 주적을 목숨을 걸고 구축해야 함과 동시에 반대로 우리가 황해도에 상륙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쓰일 곳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 열악한 상황에서도 6.25 이후 주적이 대한민국 영토를 직접 타격한 첫 번째 도발을 승리로 이끈 실전적인 부대, 대한민국 해병대 연평부대 공룡부대입니다. 대한민국 해병대 연평부대는 1955년 서해 5도를 지키기 위해 창설된 해병대 예하의 도서경비부대로 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해병대 6여단 흑룡부대 예하부대였으나 1996년 분리되어 현재는 해병대 사령부 직할부대로서 연평도와 우도를 방어하고 있는 부대입니다. 평시에는 대한민국 영토인 연평도에 주둔하며 경계 및 방어 임무를 하고 있으며 전시에도 역시 연평도 일대에 상륙하는 주적으로부터 연평도를 방어하는 임무를 주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는 대한민국의 본토보다는 오히려 북한이 불법 점령하고 있는 휴전선 이북의 황해도에 더욱 가까우며 이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데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는 그들 입장에서는 목에 들이댄 비수와도 같은 곳으로 전시의 주적은 무조건 이곳을 점령하기 위한 상륙 전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유사시 이곳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이 불가능하며 오롯이 연평부대 혼자서 대전 초기 모든 것을 감내해야 하기에 오히려 휴전선보다도 더욱더 위험한 곳으로 여겨지는 곳이죠. 반대로 연평부대가 일정 기간 잘만 버텨준다면 이곳은 북한의 황해도 지역으로 우리 해병대 1사단이 상륙 작전을 펼칠 수 있게 하는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곳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황해도 지방은 매우 긴 해안선을 가진 지역으로 방어가 까다로운 축에 속하는데 방화, 김포 지역이 주둔하고 있는 해병대 2사단을 단순히 해안 경계만을 하는 부대로 알고 있을 수도 있으나 해병대 2사단도 유사시 언제든지 상륙 작전을 펼칠 수 있는 부대이기에 실제로 북한군은 휴전선의 전력을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병대의 기습 상륙으로 인하여 황해도 지방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병력을 주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연평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연평도는 한계연대 규모의 병력이 승선하고 있으며 침몰하지 않은 불침함으로써 독도함과 같은 수송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부대의 중요성은 속된 말로 거지부대로 일컬어지며 불과 작년까지도 M48을 운영하고 있던 해병대에 육군보다도 먼저 최신형 자주포인 K9을 우선적으로 배치한 것에서 알 수 있는데 이는 제1연평해전 이후 서북도서의 전략적 중요성과 도발 위협을 높게 평가한 조성태 전 국방장관의 해안으로 이루어졌던 조치였습니다. 이는 이후 이야기할 연평도 포격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함은 물론 연평도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연평부대는 한 개의 해병대대와 한 개의 포병대대, 여기에 서두에 이야기한 우도에 파견되어 있는 경비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해병대대는 중대별로 순환하며 해안 경계를 비롯한 주적을 감시하는 전방소초 근무에 투입되며 예비중대들은 주둔지에서 상륙훈련은 물론 유격훈련, IBS 훈련 등 해병대로서의 훈련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워낙에 소규모 부대이자 앞에서 이야기하였듯이 연평도 방어가 주 임무로 상륙이 주된 부대의 전술은 아니나 전시에 필요시 언제든지 상륙작전을 감행할 수 있는 부대로서 철저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죠. 소초에 투입되는 중대는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진다고 하며 바닷물을 정수하여 사용을 하는데 이마저 녹록치 않아 물이 부족해지면 며칠을 씻지 못하는 것은 다반사라고 합니다. 그만큼 연평도가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연평부대는 희생을 감내하며 철통 같은 경계태세를 유지, 지금 이 순간에도 연평도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한 곳이 있는데 바로 우도경비대이죠. 연평부대의 일부 병력 및 해군 병력도 투입되어 우도경비대란 이름하에 무인도인 우도에 주둔하고 있는데 연평부대의 유배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외박, 외출, 면회는 불가능하며 휴가 시에도 본토와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배가 없어 연평도를 경유해 본토를 가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다음으로 포병대대는 북한의 야비하고 기습적인 무력 도발을 단호한 대응으로 오히려 승리로 대갚아준 부대로서 베트남전 이후 몇 안 되는 실전을 경험한 부대의 대표주자입니다. 북한의 철저한 계획 속에 감행된 연평도 포격전은 우리의 호국훈련이 진행되는 기간 대응에 취약한 훈련이 끝나가는 시간대를 노려 감행되었는데 훈련 중 고장난 한 문을 제외한 5문의 K9 중 3문은 피격되어 대응 불능이었으며 나머지 2문은 처음 겪어보는 실전에도
단호하고 침착하게 대응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북한의 도발에 분노한 연평부대 해병들은 포탄이 떨어지는 한가운데서 두려운 기색 하나 없이 후대장에게 사격 준비가 끝났으니 사격 명령을 내려달라는 사격 준비 끝이라는 보고를 세 번이나 울부짖었다고 전해지죠. 그 와중에 피격되었던 나머지 K9들도 곧바로 응급조치를 진행, 대응사격을 투입시키며 전투를 치루었는데 믿을 수 없는 연평부대 실전대응은 연평도 포격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다만 너무도 안타깝게 우리의 해병 2명이 산화하였는데 휴가 출발 직전 포격서리를 듣고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 복귀하다 산화한 서정우 하사와 전투준비 중 산화한 문강욱 일병의 복수라도 하듯이 연평부대는 주적에게 10명 사망, 30명 부상이라는 몇십 배에 달하는 단호한 응징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전에서는 그동안 항상 의문이었던 과연 우리 국군이 실전에서 북한군과 싸워 이길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결과로 불식시켰으며 해병대는 6.25 이후 연평도 포격전이라는 대규모 지상전을 경험하고 승리한 거의 유일한 부대로 남아있습니다. 이후 연평도의 중요성은 더더욱 강조가 되어 얼마 전 북한의 도발에 맞대응하며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하였던 MLRS가 배치되기도 하였었죠. 연대급 규모 병력으로 지형적 한계로 인하여 매우 열악한 상황에 온전히 적의 위협을 홀로 감당하며 방어뿐만 아니라 전투에서 승리까지 이루어낸 해병대 연평부대, 공룡부대, 평시엔 대한민국 영토를 수호하며 유사시 황해도에 상륙 준비를 하는 해병대의 전초기지 역할을 함으로써 주적의 모갈에 겨눈 칼을 깊숙이 찔러넣길 기대하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에 만나고 싶은 부대나 주제는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대기였습니다. 진군!